것입니다. 자, 공인은 이미 보셨죠? 여기 있습니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 등장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역할을 맡았던 상인 공인입니다. 자, 사상의 뜻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흐름을 읽어보니까 대충 뭔 말로 보이디? 그냥 상인입니다. 상인 중에서, 그냥 공인 빼고 다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인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사상이란 표현들을 씁니다. 공인하고 좀 구분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해비해 볼까요? 만상 있습니다. 만상은 뭐였니? 만주 쪽에 붙어있는 어디? 의주상인들을 우리가 만상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의 특징. 대외무역 어느 나라랑 한다. 위치상 청나라 무역하겠죠. 청나라 무역을 주업으로 했었던 애들 만상 되겠습니다. 만주 지역에 붙어있는 상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내상 있습니다. 내상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좀 힘들어요. 동래 상인입니다. 동래는 부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래 상인들, 얘네들은 어느 나라랑 무역할까? 당연히 일본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송상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 개성상인이라고 돼 있었죠. 개성의 옛날 이름이 송악이었죠. 고려시대 때 개경이라고 부르기 전에 이전에 송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얘들 개성상인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때 기준으로도 최고의 상인들이 이제 송상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대외무역까지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인삼의 수출도 꽉 잡고 있는 애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애매한 자리를 가지고서 어느 나라랑 무역할까? 양쪽 다 합니다.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청나라와 일본의 중개무역까지. 중개가 될까? 중개가 될까? 중개무역하던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을 보죠. 경강상인 어딜까요? 지역적인 기반은 일단 경강. 경강이란 표현이 두 개 등장할 겁니다. 서울의 강을 의미하는 경강상인입니다. 그래서 한강,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애들이고요. 얘들 원래 뭐하던 애들이냐? 얘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튼튼하고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있던 애들입니다. 원래는 운송업 하던 애들이에요. 지방에서 걷어진 세금으로 걷어진 곡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의 지주들이 지방에 가지고 있는 땅, 지방에서 이제 소장료를 갖다 서울로 운송해주던 애들, 운송업자가 경강상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업은 물론이거니와 얘들은 나중에는 조선업까지 진출해 버립니다. 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선상 뭘까요? 선. 배 타고 돌아다니는 상인들을 선상이라고 합니다. 배 타고 다니는 상인. 그 다음 시전상인. 시전상인은 지금 당장 설명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나왔죠. 얘들은 어디서? 서울에서. 서울의 시전에서 얘네들의 특징은 물건의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얘네들만 서울에서 장사할 수 있었죠. 정조 때 통공정책으로 얘네들 특권 깨버린 것도 잠깐 등장한 적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고는 좀 이따 볼까요? 보부상 나왔죠? 노점상입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는 애들이고 장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장돌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참 피곤한 애들이고요.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각과 객주. 자, 이름을 봅시다. 왠지 여각과 객주라고 하면 뭐 할 것 같은 애들이니? 왠지 이름으로 봤을 땐 무슨 삘이 많이 오니? 뭔가 여관 숙박업 할 것 같은 삘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숙박이에요. 숙박업에서 시작을 하는데 조선시대 숙박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 여러분들이 사극의 영향을 받아서 왠지 과거 시험 보러 돌아다니는 애들이라든지 여행 다닌 양반들을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다수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위한 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상인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밥, 그리고 숙박, 그리고 술, 그리고 잘꽃, 그리고 상인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여자. 여학생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보관 좀 해줘야지요. 상인들은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보관, 물건 보관도 해주고요. 또 뭐도 보관해줄까? 돈도 보관해주겠지? 돈 보관해주는 거는 금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중개도 합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제 상인들이 많이 오는 포구, 항구를 얘기해요. 또는 이제 주요 상업 중심 도시 같은 곳들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자기 가게가 있는 애들이죠. 여학가객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구가 남았습니다. 허생전을 읽으셨으면 이해가 편한데요. 허생이 하던 돈번 비법이 바로 도고짓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재기를 해요. 특정 물건을 사재기를 해서 그 물건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겁나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자,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씁니다. 특정 물건을 독점할 정도로 자본이 있고, 그리고 특정 물건을 독점해서 그걸 통해서 많은 이득을 올리는 사람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생전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자, 아름다운 얘기였습니다. 자, 이게 요약본이에요, 사실. 실제로 읽어도 여러분들 10분이면 읽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빠진 내용들 좀 더 추가 설명하면서 저거를 좀 짚어보게 되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허생이 공부를 하죠. 자, 허생은 공부하는 목적이 뭔 것 같아? 뭔가 자아실현스럽죠. 내가 공부를 하기로 10년을 마음먹었는데 몇 년밖에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부라는 목적이 자아실현이고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공부하는 목적을 뭘로 보고 있는 거니? 출세, 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부인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허생이 어떻게 보면 시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상황 파악이. 당장 부인은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서 열심히 책만 읽고 있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죠. 저런 남편은 만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무개념이 하나고요. 그 당시 양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뭐 생활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거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몰락해버린 모습에 보여주는 이제 허생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생이 이제 나가서 돈을 법니다. 변씨한테 이제 만냥을 빌린 다음에 그 만냥을 가지고 뭘 하냐. 상인들한테 가서 특정 물건을 두 배 가격을 주고 사요. 상인들이 신나게 팝니다. 근데 허생이 그렇게 모든 물건을 갖다 독점해버리다 보니까 그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이제 야 부탁이야 나한테 제발 팔아줘라고 하면서 허생은 평소에 10배 가격으로 물건을 팝니다. 매점매석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독점해서 많이 산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파는 것들. 사실 이거 좋은 짓이니 나쁜 짓이니? 나쁜 짓이지요. 허생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변씨가 허생한테 와가지고 돈 어떻게 벌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뭐 우리나라는 교통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거 가면은 큰돈 벌 수 있어.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고 붙이느냐.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면은 백성들이 크게 힘들어할 것이다 라고 자기도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뭘 했느냐. 도적대한테 가가지고 야 돈 줄게 도덕질하지 말고 나랑 살자 그래가지고 도적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무인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떠나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면서 뭐라고 하느냐. 얘들한테 절대 학문 가르치지 마라. 성리학 따위 가르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리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이다라는 걸 이미 디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인 얘기는 또 뭐가 있냐? 가르칠 건 딱 두 개밖에 없다. 어른 공경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쥐는 법만 가르쳐라.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허생전 시대 배경이 언제쯤인지 아시겠죠? 시대 배경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얘기가 나왔지. 남한산성의 치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고 그 다음에 이제 북벌론이 한참 제기될 때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훈련대장 이완이 찾아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북벌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당신이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해서 묻고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생이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완은 뭐라 그러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허생이 분노합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실제 지배층들이 그 당시에 북벌을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은 북벌을 할 의지가 없다. 실제적으로 북벌을 할 수 있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 그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 거다라는 걸 비꼬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저 허생전을 쓰신 분 이제 박지원 선생이죠. 정조 때 사람입니다. 이미 시대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지배층들에 대해서 쟤네들은 그냥 말만 털었지 실제로 북벌할 생각 없었어 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반 중심의 성리학자들의 모습이라든지 그 당시 경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필수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11가지 단어들의 뜻을 열심히 찾아보셨을 겁니다. 찾아봤니? 안 찾아봤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면서 오늘 주제 조선 후기 이제 상업과 대외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송상만상 내상 있었고 그 다음에 경강상인 나오고 그 다음에 7번이 뭐였더라? 선상. 그 다음에 8번이 시전상인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9번이 도고. 10번이 뭐였냐? 보부상. 번호 순서 틀려도 별 상관없어요. 11번이 여각과 객주였죠. 자, 기억나세요? 이거 11개?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기억나지? 자, 공인은 공인이었고요. 사상. 사사로운 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국가와 관련 없는 상인들을 전체가 사상입니다. 여기서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국가와 관련인 애들 둘만 찾아주세요. 공인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전상인 있죠. 시전상인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국가의 의무를 지고 있고 권리도 누리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인들을 합쳐서 그냥 사상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송상, 개성상인이었고 얘네들은 뭐 했다? 복습이야 얘들아. 너희 대답이 좀 나와야 돼. 청, 일, 중개 무역해주셨고요. 인삼도 무역했고 그리고 얘네들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라는 표현도 등장했었죠. 만상, 만주에 접해 있는 곳 의주 상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청나라와 무역했던 애들이고, 그다음에 내상, 동래 상인, 두음법칙에 주의하세요. 동래 레자를 땄는데 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했고, 경강 상인, 한성, 한강. 얘들은 그래서 운송업에서 시작했는데 선상을 거쳐가지고 조선업까지 배 제왕이 됐던 애들이 경강 상인이고요. 선상,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이었죠? 시전상인 서울에서 특권 누리는 애들이었고요. 자, 도고. 허생이 했던 짓이 바로 도고짓입니다. 물건 매점매석 한 다음에 사재기한 다음에 비싼 값에 팔아서 큰 돈을 버는 거. 이게 이제 도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부상 기억하실 거고 여각객주, 시작은 뭐다? 숙박업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각객주 숙박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상인들을 위한 풀서비스, 금융, 보관, 중개 등의 여러 가지를 했었던 애들. 금융, 보관, 그리고 이제 중개까지 있었습니다. 자, 잠시 국어 시간으로 빙의해서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차이를 설명해 보실 분, 중개와 중개. 사실 굉장히 헷갈리겠을 거예요. 자, 일상생활 용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때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뜻이 구분이 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개라는 단어 어디서 보일까? 동네 상가마다 하나씩 있는 뭐? 공인 중개사 있죠. 그 공인 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는 TV 중개할 때 쓰이는 거죠. 차이는 뭐가 되느냐? 중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중개입니다.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사들이 자기들이 집을 사서 자기들이 팔진 않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 그게 중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개는 받아서 주는 거죠. 물건을 내가 사서 물건을 파는 게 이제 중개입니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가 조금 달라요. 예전에 고조선 때도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죠. 고조선이 이제 남쪽의 진과 한이 무역하는 것을 갖다 맞고서 이제 중개했다 중개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중개 중개 다 쓸 수 있기도 합니다. 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와 중개 뜻을 잠깐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지역 상권입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이 이제 전국적인 유통망이 연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라도 물건이 함경도에서도 팔리고 평안도 물건이 경상도에서도 팔립니다. 이렇게 유통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 한 지역을 좀 확대해봤습니다. 조선 후기의 지역 상권입니다. 자, 한 지역이 하나의 상권으로서 형성이 되게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다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시하게 된 것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아마도 배가 들어오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라고 부를까? 배가 들어오는 곳 포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는 아마 뭘까?
선상이겠죠. 배 타고 오는 상인들입니다. 선상들이 이제 포구에다가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어떤 상인들은 저 1번부터 11번 중에 하나는 이 선상들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여기 하얀색은 각 지방의 장시들입니다. 조선시대 후반 가게 되면은 장시가 전국에 천여 개소로 늘어납니다. 조선이 8도죠. 천을 갖다가 8로 나눠봅시다. 125지요. 그럼 한도에 125개씩이에요. 그러면은 한 시군마다 보통 한 10개 정도씩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지역마다 정말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여 개의 장시들이 있는데 이런 장시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닙니다. 장이 보통 며칠에 한 번씩 열린다? 5일에 한 번씩 열리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1일과 6일에 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역동되는 2일과 7일에 장이 열립니다. 옆에는 3일과 8일, 그리고 여기는 4일과 9일 이런 식으로 장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장날을 차이를 이용해서 이쪽에 가게 되면 뭐 5일과 10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다시 1일과 6일, 그리고 이제 2일과 7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상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을 다 돌아다닌 애들은 다 또 그놈들이 그놈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애들은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 누굴까? 장돌뱅이라고도 불리는 장을 돌아다니는 애들, 보부상들이죠. 자기 가게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보부상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어디를? 누구를 만날까? 물건의 생산자들을 만나서 생산자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갖다가 장터에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구에서 받아온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이 지역의 소비자들한테 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부상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부상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이 지역의 특산물을 사다가 선상한테 판다. 포구에 들어와서 물건을 판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역할은 뭐다? 선상들한테서 특산물 사다가,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사다가 이 지역에다가 장시에 돌아다니면서 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이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전국의 물건들을 우리 집 앞에서 열리는 장터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집 앞에서 우리가 생산한 물건들을 전국의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부상의 역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보부상들은 또 하나 자, 포구에 와서 선상들한테 물건을 사고 팔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도를 봅시다. 포구에 보통 보부상들이 언제 들어올까? 며칠날? 5일 아니면 10일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선상들이 항상 그 시기를 맞춰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걸까? 누군가는 포구에 눌러 앉아서 보부상들한테 물건을 사뒀다가 선상한테 넘긴다든지, 아니면 선상들의 물건을 대신 팔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걔네들이 바로 이제 여각과 객주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포구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상권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지역상권과 지역상권, 다른 지역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은 배 타고 들어온 애들, 선상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권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용어 설명 하나 더 하면요. 도매하고 소매라는 용어가 등장할 거예요. 도매하고 소매하고 차이는 대충 감으로는 아시죠? 도매는 뭔가 많이 파는 거, 소매는 조금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요, 도매라는 거는 상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걸 도매라고 해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파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 파는 걸 갖다가 소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매와 소매의 차이점까지 보셨으면 이제 교과서를 보실 준비가 됐습니다. 교과서를 보시죠. 자,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도시 인구는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조선 초기와 달리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게 됩니다. 특히 대동법 실시 이후에 공인들이 상권을 주도합니다. 장사를 크게 하려면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근데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초반에 이제 큰 돈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공인들입니다. 국가로부터 물건 사오라고 큰 돈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점차 도고,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6.2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전권을 철폐했다라고 합니다. 자, 금난 전권이 뭘까요? 금난 전권.
자, 네 글자인데요. 이렇게 끊어 읽으면 해석이 될 거예요. 금 띄고 난전 띄고 권 하시면 됩니다. 권은 권리겠죠. 그리고 이제 금, 금지. 예,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난전, 노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난전, 어지러운 싸움이다라는 의미로도 아시죠? 그런데 난전이 노점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 늘어놓는 걸 파는 거를 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노점,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 자기와 똑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노점상인들, 보부상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가 시전상인들한테 있었고요.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조선 초부터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습니다. 언제 폐지됐게 너희 이미 배웠다? 정조 때 신의 통공, 통공정책이라고 상업자유라 정책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금난전권, 시전상인들의 독점 폐지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 누구나 다 영업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제 대규모의 상인 집단을 형성합니다. 한성 지역의 경강상인, 그리고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등이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활동합니다. 자, 그 중에서 송상, 인삼 재배 판매하고요. 대외 무역에도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경강상인, 한강을 무대로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거상으로 성장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사람들을 배경으로 게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제목 거상 온라인. 혹시나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드라마도 만들어졌어요. 소설도 있고요. 상도라는 소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 역시 상도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지방에서도 상인들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선 종로 등등등에서 사람들이,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지도 보시면은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상업이 열리던 곳입니다. 각 지역이 내륙수로 강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선상들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설마 실시간 돌리고 있었어? 실시간 돌리고 있었어? 너 감독 등급이 지금 어떻게 돼? 응? FM 감독 등급 있잖아. 모바일은 그런 거 없어? 모바일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정말 없어? 근데 감독 등급의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거는 컴퓨터로도 했단 얘기 아니야? 컴퓨터에서는 뭐까지 받았었어, 등급? 내 경력에 FM 감독, 감독도 추가시켜야 된다, 거기까지 간 거 아니야? 건우가 하는 게임에 게임 플레이 시간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가다 보면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다. 속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 이력서에 이 게임 감독 경력도 추가시켜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게임 플레이, 실제 플레이인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 넘게 되면 그런 등급이 뜰 거야, 아마. 자, 보겠습니다. 18세기 중엽에는 교통요지와 포구등지의 큰 시장이 형성된대요. 광주 송파장.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입니다. 서울 동쪽에 이제 경기도 광주 있어요. 거기고요. 송파장. 이 송파는 롯데월드 있는데, 서울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송파구가 있죠. 거기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경기도 송파예요.
경기도 광주 군 송파입니다. 그래서 광주 송파장 있었고 은진 강경장 여기 써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은 곳인데요. 왜냐하면 망해서 그래요. 충청남도에 이제 강경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포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물건 운반하는데 배 쓰는 거 본 적 있니? 없지요. 경희 누나 만들었다 망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물건 운송하는데 대부분 다 육로로 합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 크게 발전했던 곳이 강경이에요. 근데 내륙수로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죽어버린 곳이 강경이기도 하죠. 옛날에 이제 추억 팔아먹고 사는 도시가 돼버린 곳이 강경이기도 합니다. 덕원 원산장, 원산은 어딘지 아시죠? 북한에 있어요. 북한 동해안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꺾어지는데 그 모서리에 딱 있는 곳 원산입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포장, 마산은 들어봤지? 저쪽 아래쪽에 부산 옆쪽에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중심지 포구로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시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에 천여 곳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 장시는 보통 5일마다 열렸고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 매일같이 열리기도 했대요. 그리고 보부상, 장시와 장시를 이동하면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준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이 이거죠. 그리고 상품에 뱃길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포구가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강경포, 원산포 등이 주요 상업의 중섬지였고요. 그리고 세곡, 세금으로 거둔 곡식이나 소장료, 지주는 서울에 있는데 땅이 지방에 있다. 그러면은 땅을 빌려준 소장료를 배로 운송을 합니다. 소장료 운송의 주요 거점이었던 포구에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입니다.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물품을 구입한 뒤 포구에서 판매하게 되고요. 반대로 포구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날리기도 하겠죠. 객주하여가 각 지방의 선상이 가져온 물화가 포구에 도착하면 그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운송과 보관, 숙박, 금융 등 여러 가지 업무, 상인들을 위한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객주와 여각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 허생전 얘기 또 있어요. 허생전에 나타난 도고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사재기에서 돈 벌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이걸로 인한 폐단들 나와 있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대외무역의 발달입니다. 공식무역인 개시가 있고 사무역인 후시가 있대요. 개시의 개자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열 개자겠죠? 열린 곳에서 당당하게 한다라는 의미, 공식적인 무역 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역인 후시가 열렸대요. 후시 설명 보시면 사무역호는 밀무역이래요. 그렇다면 이 후자는 무슨 후자일까? 뒤후자겠죠. 뒤에서 몰래 한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역들이 활발하게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수많은 애들, 경강상인, 송상, 내상, 만상 등이 활약하게 됩니다. 특히 의주의 만상은 청과의 무역을 주도했고요. 동래의 내상은 일본과의 무역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성의 송상은 이들을 중개하면서 큰 이득을 남겼다라고 해요. 자, 아래쪽에 수출품, 수입품은 고려시대 때 한번 봤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따로 줄 안 쳤습니다. 자, 한번 짚어보시면 조선이 청에 수출한 물건들, 금은 임삼, 특산품이죠?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 비단, 약재, 문방구, 별로 변한 게 없네요. 자, 그리고 17세기 이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되면서 일본과도 무역합니다. 조선은 일본에 인삼, 쌀, 무명 등을 팔았고, 특산품 인삼,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 배고프니까 쌀, 그리고 무명, 면이죠. 일본 애들 목화재배가 좀 늦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명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을 넘겨주기도 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주로 은, 구리, 후추 등을 수입하였다라고 하는데 예, 일본이 후진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특산품들 위주로 오겠죠. 자, 그런데 자, 물건 하나 찾아보세요. 이 물건은요, 좀 특이한 물건을 가지고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이 물건은 어디서 수입하면서 어딘가 수출합니다. 남으면 우리나라 특산품이면 수출만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거면 수입만 할 텐데요. 이거는 어딘가에선 수입하면서 어딘가는 수출해요. 물건 찾았니? 예, 은이죠. 자, 은 지난번에 은광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시기는 전 세계의 은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미친 듯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의 은 생산량이 굉장히 큽니다.
세계 은 생산량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하기도 합니다. 폭발적으로 생산합니다. 물론 그 은 생산하는 비법은 조선에서 알려주긴 했는데요. 그래서 은은 그렇게 좀 특이해요. 일본에선 수입하고요. 중국에다가 이제 수출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폐입니다. 자, 드디어 화폐 사용이 확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화폐들은 늘 국가에서 생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 쓰고 물물교환했다라고 했었는데요. 드디어 유통에 성공한 최초의 화폐가 등장합니다. 특히 대동법 실시 이후에 조세 및 소장료의 급납화. 이 급납화가 무슨 의미일까? 현금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현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낸다라는 거 급납합니다. 그래서 소장료 지난번에 타주법 도조법 보면서 비율에서 일정량으로만 바뀐다라고 했는데 일정량 된 다음에도 쌀로 주는 것들, 현물로 주는 것들에서 화폐로 상평통보 같은 걸로 내는 걸로 바뀌기도 해요. 더 편해지겠죠. 또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화폐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드디어 최초의 화폐 유통에 성공한 거 나왔습니다. 상평통보입니다. 상평통보라는 이름은 상평창이라는 물자기 조절기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상평통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대규모 상거래에서는 환, 어음 등의 신용화폐도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신용화폐를 좀 설명을 할게요. 화폐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용화폐가 있고요. 그리고 실물화폐가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상식을 총동원해서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물화폐와 신용화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실물화폐 예시를 들어주면 이해가 바로 될 겁니다. 실물화폐. 금화. 은화 같은 것들이 실물화폐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화폐. 이런 게 대표적인 신용화폐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자, 실물화폐란 이게 화폐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가진 게 실물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금화 녹여서 금으로 딴 용도로 쓸 수 있죠. 그 가치 그대로 가집니다. 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실물화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대표적인 신용화폐인데요. 이게 만원짜리죠. 모두 다 이거 갖고 싶지? 하지만 이제 찬이 거지만은. 자, 근데 이게 만원짜리, 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뭘까? 쓰여있죠. 여기 뭐라고? 한국은행이라고 써있죠. 한국은행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종이장 하나가 만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신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원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망했다, 한국은행 망했다,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죠. 이거 아무도 만원 가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용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화폐라는 건 누군가가 또는 어떤 기관이 그거의 가치를 보증해줄 때, 신용해줄 때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우리가 신용화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신용화폐가 사용된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바로 다음 문장 연결되죠. 당시 상업자본이 축적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돈이 쌓인대요. 누군가 돈을 많이 가진대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만원짜리를 빌려줬던 우리의 찬이가 있습니다. 찬이가 이제 신용화폐를 발행을 했대요. 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찬이가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주겠음. 자, 그걸 받고 찬이한테 돈 빌려줄 수 있으신 분. 손을 안 들죠. 괜찮아 찬이야. 이거는 우리 이 반에 누구를 선택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나와. 친구들은 모두 다 다른 친구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수업 시간에는. 자, 그래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신용화폐를 발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굴까? 이런 애들이겠죠. 송상, 만상, 내상 정도 이 정도의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와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애들. 아, 얘네들이 발행한 신용화폐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 거래에서 편리하게 쓰이겠죠. 그래서 신용화폐가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시 상업자본이 축적된다. 돈 많이 번 사람이 생겼다. 전국적으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집단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 한편 지주나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나 재산 축적에 이용하면서 유통화폐가 크게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기도 했대요. 전황의 전자는 화폐 얘기하는 전자고요. 그리고 이제 황은 뭐 공황 그럴 때 비다라는 의미의 황자입니다. 그래서 화폐를 열심히 국가에서 찍어내는데 화폐가 유통이 되질 않아요. 조선시대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를 갖다 보통 뭐라고 표현했냐? 만석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석군이라는 의미는 자기 집의 창고에다가 만가마니 만석의 곡식을 갖다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창고에다가 화폐 그 곡식을 쌓아뒀는데 이제는 뭘 쌓아둔다? 화폐를 쌓아둔다라는 거죠.
못하러 곡식 보관해. 곡식은 이제 상할 수도 있고 귀찮은데. 그래서 화폐를 갖다가 자기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쌓아주다 보니까 화폐를 열심히 찍어내면은 누군가 자기 집에 꽁쳐놓고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유통이 안 되는 현상, 이런 걸 전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오늘날의 전황현상 웬만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할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한다? 그 화폐를 다시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계속 돈을 돌리기 때문에 전황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전황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화폐가 5만원권이죠. 5만원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한 양 중에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전체 발행한 거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상자에 넣어서 자기 집 금고에다 보관하면서 안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전황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를 발행했는데 실제 유통되는 게 극소수인 것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화폐 유통까지 잘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신분제 얘기.